모셔와야 되죠. 그분 비행기 경비, 바다 건너 경비 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좀 경비를 좀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좀 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 배를 타고 오신다든가. 제가 알아볼까요, 형님? 제가 이제 연락드려야겠어요, 형님. 아, 그러면 안 되죠. 인천 안 갈까, 평택 안 갈까? 예. 이게 저는 가서 뭔가 안 되면은 각자 조금 저 낼 수 있는 X를 종이에다 한번 써봐요. 에? 일단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름 쓰지 말고. 아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각자 한번 쪽지에다 조그맣게. 현찰로 대신. 그렇죠. 저 기본이 어디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밑으로. 각자 양심적으로 해요. 안 들어. 에이, 누가 20, 뭐 10, 20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양심적으로 합시다. 똑같이 쓰기로 했대요. 근데 동심 제품 없잖아. 많이 내. 아, 저한테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저 주세요. 예, 좋습니다. 아, 마지막에는 좀 들킬 거예요. 어, 자, 왜 그래. 아니, 그. 아주 섞게. 제가 할게요. 아, 진짜로, 진짜로. 자. 준호는 끝에 안 잘랐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랐네. 이거 본인 거예요? 설마요. 아니, 설마. 서로 1명인데 모르지. 모르죠, 이거. 자, 섞어봐요, 이렇게. 아, 섞잖아요. 됐어요. 미안합니다. 알았어요. 자, 그럼 섞을게요. 아이고, 참. 어우. 내 먼저 본 게 준호인 거네요, 여러분. 뭐야? 누구 걸까? 궁금하다. 이분은 되게 초조하게 썼네요. 급하게. 글씨가, 글씨가 아주 깨알 같아요. 너무 작습니다. 아, 얼마나 보다? 300만 원. 오, 진짜? 진짜? 준호야? 자, 적으셨어요? 네, 네 300만 원. 중요한 것 좀 모르죠. 참 이분 뻔뻔하신 분이네요. 소울이 있으셨네요. 소울.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아, 이거 정말 날림체가 다 명성인데 파란색이죠. 아, 이거 소울이 예, 파란색. 파란색이요? 일단 얘기하자. 아니, 누군지 아니, 일단 보는 거니까. 100만 원 쓰셨습니다. 오. 누군지 몰라요, 진짜. 이 한 분이 절박하게 쓰셨네요. 아,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헬미. 200만 원 쓰셨어요. 200만 원. 누군지 밝히지 않겠어요. 그냥 총 한만. 그 나 왜 내 것만 정준하 300이 넘어? 아 방금도 소리고 다 해. 뭐? 정준. 1000만 원. 오. 파란색 한 분이 있었는데. 뭐야? 2000만 원 쓰셨네. 어 진짜? 오, 진짜? 네. 한 명이? 말도 안 돼. 죄송해요. 2000만 원 쓰셨어요. 맞습니다. 공 하나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아, 제 생일 헷갈리네요. 헷갈린 거야? 아 저는 한글로 마지막 거 1000만 원 제가 썼어요. 이게 공이 유재에서 형 다시 한번 설명 보세요. 아 이게 2천만 원이었나요? 맞으세요. 아 이게 좀 엄청 빨개졌어 진짜. 착오가 그래요. 오늘 이게 설마 이게 몇개 아니네 이거. 1000만 원 길이요. 예. 네. 2000만 원. 진짜? 2000만 원. 그렇죠. 목이 많이 빨간데요. 예. 어쩔 수 없죠. 빨개졌어. 목이 빨간데요. 얼마나 빨간데요. 나 이런 거 처음 봐. 나 이렇게 다 흘렀어. 목이 안 빨간데 형이. 이렇게 형이. 야, 여기였으면 최고다. 2000만 원. 이제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안 모아도 돼요. 왜요? 후원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렇죠. 진짜? 아니, 그러면 명수 형이 뭐가 돼요? 저 소리 지금. 아 그래요 이게? 아니 저. 아 돼 있어요 그럼 얘기를 해주시지. 아이 사람 이거 다 그냥 가빠지게. 아 이게 저 약간 또. 아 이거. 약간 좀 사이즈를 보게 됐네요.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릇을 좀 보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 그릇이 아니라. 태풍이랑 같이 드세요. 아니 나는. 저는 태풍이가 부딪히면 현미를 살려주세요 이런 뜻에서. 치바사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우리가 스파이를 하면 정보를 입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가서 사진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 저기 뭐 일본을 그러면 좀 잠깐 갔다 와야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가실 수 있겠어요? 아니 시간이 시간은 있지. 저희가 근데 또 저하고 방금 씨는 토요일날 녹화고. 나 토요일날 녹화. 녹화요? 저도 일본 나와서 음악 프로 나가야 돼. 저 녹음. 토요일날 혹시 없어요. 저 이런 거 쩔이 짜는 누군가 제일 빨개요. 저 쩔이 짜는 토요일 날
여쭤보려고. 없어요? 얘는 둘이 같이 하는 그런 건데 없어요. 두 분이 정식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러면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쪽에서 쓸만하세요. 주특기 파악하고 주특기 좀 파악하고